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목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. 첫 소식 금융시장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오전에 코스피가 장중 최고치를 또 한 번 갈아치웠습니다. 이번에도 동학개미들의 힘이었다고 하는데요.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전서인 기자. 네, 전서인입니다. 지금은 흐름이 어떻습니까? 네, 코스피가 현재는 3290선을 등락 중입니다. 오전 11시 20분 기준 0.34% 오른 3287.38에서 거래 중인데요.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떠받치고 있고요. 외인은 순매도 중입니다.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빨간불이 많습니다. 네이버가 장중 43만 6천 원을 터치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신고가를 썼고요. SK이노베이션은 외국인의 순매수에 4%대로 강세이고 다음 달이면 마그나와의 합작 법인이 공식 출범하는 LG전자도 3%대로 오름세입니다. 어제 6%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카카오는 오늘은 4%대로 하락세입니다. 코스닥은 외인과 기관의 매도에 0.46% 내린 채 거래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원 45전 내린 1132원 25전입니다. 네, 그런가 하면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또 마감을 했죠. 네, 다우지수는 0.21%, S&P 500은 0.11% 소폭 떨어졌고요. 나스닥 지수는 0.13% 오르면서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. 어제까지 상승 랠리를 보여주던 증시가 고점 부담을 느끼면서 혼조 마감했습니다. 특히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탄력을 받았습니다. 이번 달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제 회복세를 증명했고요.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지만 시장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.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.